활당호 청정상수원을 품고 높은 당도와 산도로 명품으로 꼽히는 토마토와 친환경 작물들이 재배되는 곳 경기도 광주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부자 노부를 만나게 될까요? 으스스한 밤기운이 남아있는 새벽녘에 우리 제작진을 호출한 오늘의 부자 농부. 6시도 안 됐는데 누가 있다는지. 초겨울 새벽 6시 칠흑같이 깜깜한 농가 사이로 멀리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조명 없이는 코앞도 안 보이는 상황. 불빛에 이끌려 찾아간 하우스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농업방송에서 왔는데요. 혹시 오늘의 주인공 맞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한상철입니다. 캄캄한 하우스 안에서 헤드렌트 불빛 하나에 의지해 뭔가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게 오늘의 부자 작물인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토마토! 붉게 물오른 이 토마토로 매출 얼마나 올리나요? 이 건강한 토마토로 연매출 1억 5천 벌고 있어요. 토마토로 연매출 1억 5천! 한상철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광주시 태출면에서 약 5만 제곱미터 농지 면적에 12동 하우스. 오직 토마토만 재배하고 있는데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 동맥경화 예방 효과까지 두 말이 필요 없는 세계 10대 푸드 토마토!